안녕하세요.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형법을 맨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그 형법 문제는 그 1문이 이제 15점, 15점, 그리고 2문이 이제 20점,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요. 2문에서 그 전단이 공무집행 방해죄 쟁점하고 그 최신 판례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2문의 두 번째 그 후단의 문제가 그 모텔 실화 사건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2013년도에 한번 출제했던 판례죠. 근데 이게 그 거의 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또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그 보신 분도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보다도 좀 더 압축해가지고 그때 나올 때는 25점 쟁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뭐 지금 20점의 일부분으로 나왔으니까 아주 그 작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그 답안 작성하면서 먼저 그 질문이 나올 법한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문에서 제가 그 손괴죄 검토하면서요. 그 유업성 조각사유에 그 뭐 자구행위 뭐 정당행위 이런 거 검토해 놨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그냥 뇌피셜로 적은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에서 그 변호인이 이걸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유성조각사유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자물쇠를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자구행위, 정당이 주장한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답안 쓸 때 조금 이렇게 추가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안 써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 질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뭐 횡령죄 제가 검토하면서 횡령죄만 뭐 쭉 써놨는데 만약에 자동차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뭐 사기죄가 되느냐 아니면 배임죄가 되느냐 이런 것도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출제자 의도는 아마 횡령죄에 집중한 것 같으니까 제가 문제 크기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횡령죄만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나는 여기까지 더 썼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텔 실화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13년도에 그 답안 작성해 놓은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학습용으로 한 번은 볼만한 거니까 그대로 그냥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졌는데,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관련해서요. 좀 제 설명이 길어요. 긴데,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 시험은, 지금 문제가 쟁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 문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문제점, 그 다음에 판례 적고, 판례에 따라서 검토해 주시면 충분히 점수가 다 나올 겁니다. 그만큼 더 이상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모텔 실화 사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2문의 후단입니다. 2문 후단 모텔 실화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2013년도 그때 당시에 약간 그 에피소드가 있긴 해요. 제가 원래 이 그 모텔 실화 사건 판례를 형법 강론에 이제 원래 소개해 놨었거든요. 실화죄 파트에. 해놨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부진정 부작위범 이게 문제가 되는 쟁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이제 총론으로 옮겼어요. 총론을 옮기고 그때 이제 2013년도에 개정판을 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옮기자마자 이제 이게 시험을 딱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시험 보신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 판례 이거 분명히 책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판례가 안 보인다고 저보고 이제 그 판례 어딨냐고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에 있다가 이제 총론을 옮긴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부분 점수가 좀 안 좋았어요. 2013년도에 그때 형법 점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던 때입니다. 그때는 이게 부작위범 자체를 못 쓰신 분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제 기억으로 이게 뭐 술 먹고 뭐 담배불을 제대로 안 껐다 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이 책임 능력으로 검토해가지고 막 무죄 쓴 사람도 있고 그러다 꽈락 맞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바탕 이렇게 점수가 안 좋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이게 다뤘던 거고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쟁점이 이제 20점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못 썼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모텔 실화 사건은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실화죄하고 중과실치사죄 상상기합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실로 불난 부분에 대해서 출제원이 당연한 걸 우리가 묻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과실범을 출제하려고 할 때는 신뢰의 원칙을 이런 걸 집어넣어서 묻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과실범이 문제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담배불 제대로 안 꺼가지고 불났다 이런 부분은 그 자체에 뭐 아무런 형법상의 큰 쟁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실화죄나 과실치사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과실로 할 거를 갖다 과실치사했다 이거 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불이 난 상태에서 말이에요. 불이 난 상태에서 불이 더 크게 번질 것을 알면서도 달아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현주운전 방어가 되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현주운전 방어가 만약 된다면 방어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현주운전 방어 사체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주운전 방어가 되느냐를 검토해 가셔가지고 이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세월호 사건하고 원래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장이 뭐 구조활동을 끝까지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배가 침몰하기 전에 만약 탈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행 살인죄가 안 됐겠죠. 자기가 1등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조활동을 했다라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달아났기 때문에 부정행 살인죄가 됐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불을 꺼야 됨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고 달아났기 때문에 부작용 방어가 문제되는데 불 끌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 끌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맨 마지막 하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판결문에서 되게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기가 선행위로 과실로 어떤 불이 나가지고 선행위로 인해서 어떤 뭐 불을 꺼야 될 의무는 있지만 소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달아날 때 불이 너무 크게 번져가지고 어차피 사람이 다 죽을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알렸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죽을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부작위한 방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작위한 방어가 안 되니까 현주운전 방어사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뒷부분이. 그래서 쟁점은 현주운전 방어사체에서 현주운전 방어가 되느냐를 검토하고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핵심 쟁점이고요. 안 되니까 이제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그냥 중실화죄하고 중과실치사죄 이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실화죄, 중과실치사죄 상상기합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사람 다친 사람이 하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다친 사람한테는 중과실치상죄가 하나 더 추가된 거고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게 기출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문의 상단은 자 우리 공무집행방해죄 문제거든요. 공무집행방해죄. 그래서 이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문제인데 이거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에 나왔던 건데 크게 어렵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마 이거 공무집행방해죄 못 쓰신 분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공무원이 뭐 시청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무소에서 말이요 누가 뭐 난동을 피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 민원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직무 수행에 저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간 어떤 실력을 행사해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내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는 거죠.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 간단하게 검토해주고 공무집행방해죄 인정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원래 판례에서는 이때 이제 건조물침입죄가 문제됐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를 할 의사로 말이요 이 공공장소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물침입죄 이걸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건조물침입죄 관련해서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주거침입죄로 써야 됩니까? 건조물침입죄로 써야 됩니까? 이것도 의외로 질문하신 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건조물을 하더라도 판례는 주거침입죄로 검토하시니까 주거침입죄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과거 같으면 주거침입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실질적합하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맞죠? 공무소에 내가 지금 완전히 이제 공무원들 막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했는데 이런 범죄 목적 들어갈 때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제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문을 뭐 통해서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문을 통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거집 성립하지 않는다 빨리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자, 2문에서 이 주거집제 쓰려고 할 때 1문에 이미 주거집제 쟁점이 출제가 됐잖아요. 1문 후단에 1문에 1문에 2에서 근데 1문에 2에서 주거집제 쟁점하고요. 2문의 주거집제 쟁점은 다릅니다. 1문의 2의 주거집제 쟁점은 공동 거주자가 주거집제 성립하냐 문제거든요. 공동 거주자 문제. 그래서 2문은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 범죄 목적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게 최신 판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판례를 우리가 뭐 원래는 주거집제가 뭐 국민 예상 문제라고 할 정도로 법원 행시 나왔죠. 법원 승진 시험 문제 나왔죠. 법무사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쟁점이고 관련되는 쟁점은 다 써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문의
1문의 2에 주거집재 쟁점하고 2문에서 주거집재 쟁점은 다른 쟁점이니까 충분히 그 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거집재 부정하셔야 되겠죠. 들어갈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1문 같은 경우는 1문은 전부 다 이제 최신 판례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1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채권 양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바로 올해 그 2022년도 6월 23일입니다. 제가 이거 날짜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강의하다가 말이요. 강의하는 도중에 전원합의체 판결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강의하면서 어제 강의했던 거 전부 취소 해가지고 다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금을 수령해가지고 임의로 소비했을 때 그 과거에는 이거 횡령죄 인정했죠. 인정하다가 지금 횡령죄 인정 안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그 논리적인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라고 하는 거죠. 금전 기타 대체물 소유권 귀속 문제. 민법에서는 금전이 점유가 넘어가면요. 소유권도 같이 넘어간다고 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 민법에서는 거래 안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금전은 그 유통성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넘어가면 소유권도 같이 넘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형법에서는 이 신인관계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위탁관계, 신인관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용도를 한정해서 위탁한 금전은 위탁자의 소유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법과 형법의 어떤 소유권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를 한정해서 위탁한 금전은 위탁자 소유권 인정이 되고 그 점유자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했을 때 횡재 성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게 뭡니까? 이거와 동일한 것이 바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금전을 소수했을 때 그 금전에 대한 소유권 귀속 문제도 용도를 한정해서 위탁한 금전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죠. 판례가. 그래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금전을 소수했을 때 그 금전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가 된다는 이걸 우리가 먼저 적시해주고 그렇다면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런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변경된 판례에 하면 예전에는 타인의 사무로 보다가 지금은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서 지는 여러 의무들 이거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만약 채권자한테 돈을 갚았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채권자로서 수령한 것이고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은 양도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거죠.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지만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다 하더라도 횡령죄 안 된다는 판례죠. 이건 아마 대부분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사법연수원 사례 있고 법원 행시 기출 문제 그리고 법원 승진 기출 문제 다 나왔다 그랬죠. 옛날에 이 쟁점은 예전에 이미 다 출제됐던 거고 하니까 뭐 다 준비를 했을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동업재산을 처분한 부분 자, 동업재산 관련해서는요 1문의 2의 그 손괴죄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 동업재산은 보통 합유관계라고 하잖아요. 자, 합유관계의 경우는 대등관계로 봅니다. 대등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동업관계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동업재산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공동 점유하는 관계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업관계, 동업재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은 절도죄 인정한 판례도 있고 횡재 인정한 판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재산은 그 누구 자기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동업재산인 자동차를 단대 매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가를 갖다가 취득해버렸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소비해버렸다 하게 되면 이거는 타인 소유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점유하는 거라면, 만약 자기가 점유하지 않는 거라면 절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점유하는 거라면 횡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업재산은 타인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횡령죄 인정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되냐 하면 자기가 여기 있죠. 상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상계 주장한 거. 자, 옛날에 제가 상계 주장한 것도 한번 하고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상계 주장한다 해가지고 이미 성립한 그 횡령죄가 부정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횡령죄 그 보호법익이 그 위탁 신인관계 있잖아요. 위탁자, 수탁자 간의 어떤 신인관계 이걸 보호하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동업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를 한정한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위탁자의 어떤 신임관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수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말자 상계를 주장해가지고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없었던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 신임관계를 결국은 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탁자의 어떤 신임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횡령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판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상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계 주장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상계 주장한 부분이 있죠.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 인정하고 그다음에 채권 양도인으로서 변제를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 부정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문의 2가 이제 제가 요게 조금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모의고사에 큰 문제를 한번 내고 했었는데 원래 판례 사안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일시별거 중에 자기 처의 집에 말이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부모하고 같이 그러니까 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시부모죠 시부모하고 이제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이제 남편이 처의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그러니까 시정 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약간 이제 응용해 가지고 좀 낸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법에서 원래 주거침입죄라든지 성계죄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의 공동에서 주거침입을 한다든지 성계를 하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해가는 법률 위반 이거 적용되죠. 자, 그런데 그 제가 이제 학원 모의고사 낼 때는 이게 폭력법 위반죄로 그대로 판례 그대로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법 위반죄로 검토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 문제 자체에서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공동재범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형법상의 범죄로 갈 때는 2인 이상의 공동함 그리고 공동재범 문제니까 그래서 주거침입죄 공동재범 그리고 성계죄 공동재범 이런 식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자, 주거침입죄 관련해서는 자, 공동거주자다 이런 이야기죠. 공동거주자. 둘이서 동업관계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관리인이고 이 사람도 관리인이고 둘 다 관리인이죠. 그러니까 서로 공동거주자인 경우는 타인의 어떤 거주자로서 이용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제 금지할 그런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의 그 사용 행위에 대해서 서로 용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 동업관계가 뭐 청산이 되고 한 사람이 완전히 그 공동거주 관계에서 이탈했다 그러면은 주거죄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자기도 공동거주자인 이상 공동거주자가 그 거주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주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거는요 자물쇠를 부수는 등의 그 행위 태양이 말이죠 사회상 주거의 평을 해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판례 취지죠.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동거주자로서 이용하는 거니까 주거침입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건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건조,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거자고 내가 관리인이라 그러면 나는 주거자로 당연히 이용할 권한이 있다. 이 권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처 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처는 평소에도 그 뭐 음식점에 마치 그 주방 일을 도와주러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들어가는 행위에 같이 수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범죄가 안 되니까 자기도 같이 범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거주자의 주거 이용 행위가 주거침입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수반해서 이루어진 행위도 동일하게 평가해가지고 주거침입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침입죄 이제 다 부정이 되는 거고. 자, 성계죄 관련해서는요. 원래 남편이 그 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열쇠가 처의 소유였었어요. 처의 소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열쇠를 부술 때 남편 소유면 재물손괴죄가 안 되는 거고 처의 소유라면 재물손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처의 소유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되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열쇠를 가지고 그 이 동업자가 맨 처음에 사업을 개시할 때 같이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유관계가 명확하진 않은데 둘이서 만약 같이 이 열쇠를 구입해가지고 만약에 부착한 거라 그러면 이거는 역시 동업재산에 해당이 되죠. 공동소유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했지만 동업재산은 그 누구도 자기의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갑을이 같이 동업관계에 있다 그러면 갑이 부셔도 성계죄가 되고 을이 부셔도 성계죄가 돼요. 자기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는 그 누구도 자기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의 재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효용을 해야 했을 때 재물 손괴죄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을이 재물 손괴죄가 되면 여기 가담한 사람 정도 같이 재물 손괴죄 공동 재물 성립하게 되죠. 같이 이제 그 정은 당연히 자기 선물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부 상호간의 관계에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말이죠. 남편이 밥상을 엎어버렸다. 둘이 부부싸움 하다가. 그럼 재물손괴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공동소유니까. 최근에 그 부부 관계에서 말이요. 둘이 부부싸움 하다가 그 남편이 그, 그러니까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에다 침을 뱉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 손괴죄 인정했던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뭐 새로운 판례라기보다는 뭐 이론적으로 당연한 거다는 거죠. 공동소유 형태에서는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물 손괴죄 공동유무 가능해도 주거지를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일단 여기 그 해설 자료 보시고요. 실제 우리 그 시험 답안지에 썼던 내용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공부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아는 내용하고 실제 그 답안지 쓰는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시험 끝나고 나면 더 아쉬움이 많이 생겨요. 아, 이것도 썼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아는 건데 못 썼다,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시험 잘 보신 분들이 막 시험 못 쳤다고 막 끙끙 앓다가 막 나중에 발표할 때 되면 합격해 있고, 잘 썼다고 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뭐 시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원 모의고사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문제를 가르쳐 주잖아요. 내일 이거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우리 1문의 2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동일하게 거의 냈거든요. 똑같이 내가지고, 내일 50점짜리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문제 다 알려주고 시험을 봐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안지 제출한 거 보면은, 잘 쓴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열이 확 가려지는 거죠. 문제 가르쳐 주고 시험을 봐도. 근데 문제를 안 가르쳐 주고 그 실전에서 시험을 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 합격선을 생각해 봤을 때 말이요,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마 채점하시는 채점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우리 법무사 형법 이 답안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작성해 놓은 모범 답안 보고서는 너무 주눅 들 필요는 없다. 이거는 전혀 우리 합격선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쓰는 거하고, 특히 이제 형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실전에서는 시간 굉장히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문제점하고 판례 키워드 적고 답 적고 그렇게만 해도 아마 시간 부족해가지고 아마 땀 빨빨 흘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읽는데 벌써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문제 읽는 중간중간에 쟁점들 다 들어가 있죠. 이거 파악해가지고 목차 잡고 하는데 벌써 처음 잡는데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그 다른 과목도 형사소법에 뭐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그 읽는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의 문제점, 판례 키워드 적고 판례 따라서 결론 적고 이러면 거의 끝이에요. 시간이 그것만 해도 여유가 없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당연히 그 문제 자문 읽어가지고 실수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뭐 고생스럽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험은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커 보인다 하더라도 그만큼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하니까 그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 그 기본적인 형법 답안 수준은 제가 아까도 했지만 문제 알려주고 시험을 보더라도 극소수 외에는 대부분 다 잘 못 쓰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상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합격하는 공부하고 뭐 합격하기 힘든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합격하지 못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눈으로만 하는 공부예요. 눈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뭐 늘 모든 선생님들 다 아마 강조하실 것 같은데 쓰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쓰는 연습.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뭐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요 실제 한번 써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현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실관계 약간만 이렇게 틀어버려도 뭐 전 엉뚱한 답안이 나와버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시험을 준비할 때는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손흥민이가 뭐 그 볼 차는 거 아무리 잘 본다, 내가 눈으로 아무리 본다 해도 내가 잘 찰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내가 축구를 잘하려고 그러면 내가 공을 차야 되는 거고, 예? 글을 잘 쓰려고 그러면 내가 계속 써봐야 되는 거죠. 남 잘 쓰는 거 아무리 쳐다봐도, 예? 그게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나면, 아, 선생님, 저 그 예상 문제 나와서 시험 잘 쳤어야 하면,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보면은, 그 평소에 답안을 많이 내신 분 같으면 제가 축하한, 아, 그러면, 아, 그 잘 썼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근데 평소에 답안을 별로 안 내신 분이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오히려 더 불안해요. 뭐 무슨 실수를 했을지 제가, 예? 뭐 문장 속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지 제가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예? 실제 답안지에 무슨, 우리가 가랑비 어쩌듯이 자꾸 감점당하는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실제 좀 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만약 내년에 그, 우리가 시험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팔에 그냥 파스 붙이고 다닐 정도로 말이죠. 팔 힘이 막 고갈될 정도로 열심히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써보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 객관식 공부할 때하고 주관식 공부할 때 좀 제가 비교를 조금 해서 말씀드리면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요. 객관식의 그 문제지에 있는 지문을 그냥 달달 외워버리죠. 달달 외워버리면 이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막 통째로 그냥 문제지 자체를 한 거를 달달 외워버리면은 거의 뭐 합격권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주관식은요. 주관식은 특정 문제를 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이 실력이 막 객관식 하듯이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내가 그 시험장까지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본서 한 권이 무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서가 됐든 내가 서브노트가 됐든 뭐 암기장이 됐든 내가 한 권을 완전히 그 뭡니까 그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을 하나 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셨잖아요. 그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실 때 그러니까 막 내 머릿속에 막 쥐어 짜내갖고 말이죠. 막 있는 거 없는 거 찾아가지고 막 조문도 막 정확하게 썼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내가 초안 잡아가지고 어떻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초안 잡는데 보통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들었겠죠? 자, 그렇게 연습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해설하는 걸 한번 보세요. 해설하는 걸 보면은 자, 제가 써놓은 이 문장들 하나하나 다 안 봐도 어떻게 돼요? 제목만 딱 봐도 내가 어떤 건 썼다, 어떤 건 안 썼다, 어떤 거는 내가 빼먹었다, 어떤 건 내 실수했다, 딱 드러나죠? 2차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지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문제지를. 우리가 2차 문제지를 펼쳐놓고 객관식 문제지 보듯이 처음부터까지 다들 외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답을 딱 가린 채로 말이죠. 문제지를 딱 보고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초안을 잡아보세요. 제명 적고, 조문 찾아 적고, 그래서 뭐, 키워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적어보고, 이러면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설 딱 보는 거예요. 해설 보는 거는 지금 우리 해설, 제 해설 보듯이 그냥 쭉 목차 정도만 보고 쟁점만 보는 거죠. 쟁점 봐가지고 내가 누락한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테스트용으로 내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사례에 잘 적용하느냐 이런 테스트용으로 하고 계속 반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본서죠. 기본서. 기본서 혹은 내가 정리한 어떤 서브노트가 있다면 그 서브노트 혹은 암기장 이걸 다잘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항상 강조드리는 게이 주관식 공부하고 객관식 공부 조금 다른 게 객관식은 뭐뭘 봐도 말이에요. 뭘 봐도 본만큼 그냥 어떻게든 찍는 거니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주관식은 이 공부 방향이 잘못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그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가성비를 우리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실력이 상승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본서 한 권, 뭐 기본서가 됐던 암기장이 됐던 마지막에 내가 시험장에 가서 볼 내용들 있죠. 자, 이걸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자 이걸 이제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실수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근데 아, 이걸 빼먹었네? 이런 실수들 있죠. 자, 이게 전부 다 실전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할 실수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미리 내가, 연습을 하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반복해 나가시다 보면은 실력이 이제 쑥쑥 늘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형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문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형법적인 어떤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안 될 때는 한 문제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학원에 우리가 뭐 모의고사 그 모범 답안들 있죠. 잘 쓴 그 답안들
가지고 그대로 베껴 쓰는 연습을 맨 처음에 한 몇 문제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문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말이죠.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좀 요령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적어도 형법은 그 자기 실력이 이렇게 잘 그 답안지에 예를 들면 자기 실력은 뭐 형편없는데 답안지에는 아주 잘 쓴 답안을 낸다. 이게 좀 불가능해요. 이 실체법인데다가 이 사실관계 약간 틀어놨을 때 우리가 이론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출제원이 판례를 100% 똑같이 내면 좋은데 살짝 틀어버리죠. 그죠? 실제 시험에서는 처소유물로 나왔는데 갑자기 공동서를 내버린다든지 이러면 쟁점이 하나 살짝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딱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아까도 했지만 우리 굵직굵직한 핵심적인 쟁점 있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큰 실수가 없으면은 아마 원래 형법은 좀 무난하게 점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뭐 점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통으로 하나 툭 던질 때보다도 약간 쟁점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15점, 15점 이렇게 작게 낼 때가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제가 원래 그 시험장에 가기 전에 원래 민법은 좀 쉽게 나올 거고 형법도 조금 최신 판례에서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최신 판례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작년에 민법에 완전히 그냥 전부 뭐 과락으로 다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원래는 조금 더 무난하게 냈을 것 같고 형법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워낙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최신 판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예상 문제 찍는다고 해가지고 다 될 건 아니고 아까도 했지만 계속 써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브리타 과목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 중에 늘 말씀을 드렸죠. 브리타는 브리타일 뿐. 브리타는 브리타로 접근하시면 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점수 줍니다. 나만 못 쓴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못 썼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그, 채점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몇 부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내가지고 풀어보고, 전부 다 이게 답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못 썼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감안해서 채점을 해요.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저는 이제 둘째 날 오전 과목, 그러니까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서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요즘도 제가 항상 둘째 날 오전이 중요하니까 둘째 날 오전에 시간 한배 잘 하시라고 들어갈 때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험 볼 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민사소송법 큰 문제가, 대략 브리타. 작은 문제는 완전 브리타.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작은 문제는 완전 브리타였고, 민사수리 문제는 어땠냐 하면은, 뭐, 계약서 하나 던져주고, 등기부도 던져주고, 뭐, 사실관계 해주는데,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도면에 막 기역년 디귿 요로 돼 있고요. 막,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문제만 읽고 사실관계 파악하는데도 한 두 시간 걸릴 것 같은 거거든요. 문제 딱 받고 생각했을 때. 저도 초안 잡을 때 한 20분 정도 초안 잡았던 것 같아요. 사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 받아놓고. 한숨 소리만 들리고.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신문에 제가 이것도 뭐 수업 시간 했던 이야기지만 신문 그 기사에 뭐가 났냐면요. 원래 법무사 시험 첫째 날 온탕, 둘째 날 냉탕. 그게 그 신문 기사였어요. 기사 머리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점수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첫째 날 점수는 작게 나왔고요. 오히려 그 브리타 문제 왕창 나왔을 때 그 점수 굉장히 후하게 나왔어요. 그 민사소송법 전부 다 막 합격자들 이야기들 보니까 뭐 60점, 70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민사서류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이 29.5점 나왔습니다. 제 동기 중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점수 좀 올려준 것 같아. 다들 못 써니까. 제 동기 중에 어떤 친구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쓸 게 없어가지고 그냥 권리남용 썼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권리남용 금지는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례에도 권리남용 금지 붙여갖고 예? 뭐 틀리는 말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쓸 게 하도 쓸 게 없으니까 피고의 주장은 권리남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써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점 만점에 뭐 8점인가 9점인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합격하잖아요. 그렇게 써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리타는 브리타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브리타인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브리탈을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말이에요. 특히 이제 노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브리탈 나 대비하겠다 해서 브리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준비한다고요? 그럼 막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뒤처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가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강약 조절은 잘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형법이 만약에 원래 좀 무난했고, 무난했다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고, 형사소법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형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형사소법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면 다들 못 쓴다 그러면 다 전부 기본 가락으로 그냥 접근해서 풀겠죠. 별로 변별력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형법 같은 경우는 잘 쓴 사람하고 못 쓴 사람은 확 차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2차 공부는 항상 강력 조절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브리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공부예요. 브리타는 브리타인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에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을 믿고 브리타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은요, 그건 출제원이 다 감안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내가 이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갖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소설을 썼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공부한 사람인지 아닌지 꽈락을 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논점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그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꽈락은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포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생각이 중간에 바뀌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답안이요. 완전히 그냥 이제 공부에서 멀어지는 이런 답안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출제원도 그 안 좋게 채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니고 쉬운 문제 나왔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라는 거죠. 상대평가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준비하실 때 역시나 이제 우리 공부 방향은 제대로 잡고 말이죠. 기존에 하던 방향대로 계속 꾸준히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브리타가 나오든 뭐 예상 문제가 나오든. 그러니까 이 등수는 거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도 사실은 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해는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못 썼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운은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이라는 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원래 내가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운이 잘 작용해가지고 말이죠. 실력에다 운도 좀 작용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뭐 나중에 게시판에 뭐 질문 올리셔도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합격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예.